안녕하세요. 매일 미국주의 시선 남자입니다. 오늘은 2019년 9월 20일입니다. 오늘 다우는 0.082, 나스닥은 0.12% 오르고 있네요. 많이 오르고 있는 것 같진 않고요. 화이자가 웬일로 이렇게 오르나요? 오랜만에 화이자가 쭉 떨어졌다가 조금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. 이때까지 4달러까지 많이 떨어졌었는데 언젠가 오르겠죠 뭐 또. 그리고 또 많이 떨어지는 좀 특징적인 애들이 시원하게 떨어지는 건 없어요. 시원하게 떨어지는 건 없고 그만하네요. 제 신한 잔고입니다. 신한 계좌고 지금은 그냥 잔고만 남아있고 지금 거래는 키움에서 하고 있죠. 키움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. 신한은 그냥 그 맨 처음 시작했을 때 수수료랑 환전 우대 잘 모를 때 이걸로 했었고 이 정도 될 때까지만 좀 이렇게 했었죠. 그러다가 수수료랑 환전 우대가 좀 더 많이 되는 쪽으로 바꿔탔습니다. 그렇다고 여기 있는 거를 팔 수는 없기에 그냥 두고서 포트폴리오로 보면서 비교해가면서 사고 있습니다. 타깃은 정말 무섭게 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진짜 무섭게 오르고 32%가 올랐죠. FB도 와 FB 진짜 이 여기 아래 맨 아래 여기 있었는데 어느새 이제 4등이 됐네요. 꼴등이었는데 얘가 계속 꼴등 패밀리였는데 애플은 여전히 잘 오르고 있고 T 통신주죠. SX 프로퍼티 뭐 하는지 잘 몰라요. 사실 예. 잘 모르는데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한번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. 아, 이 프록터 앤 갬블을 좀 사고 싶은데 기회를 잘 안 줘요. 계속 오르기만 하고 기회를 잘 안 주고 이것도 저번에 이제 한번 딱 기회 줘갖고 여기서 샀나? 프록터 앤 갬블? 프록터 앤 갬블은 못 샀던 것 같아요. 못 샀어요. 아. 한번 딱 그때 조금 떨어져갖고 한 주 있었는데 원래 한 주 더 샀어요. 그래갖고 지금 두 주나 그나마 돼있지. 리얼티 인컴 언제 이렇게 올랐나요. 아 정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잘못 샀죠. 제가 그때 잘못 샀는데 너무 올라버려요. 얘는 배당을 안 주죠. 배당을 안 줘서 두 주 사고서 배당 안 주는 거 알고 그냥 안 샀죠. 엄청 오르네요. QSR은 버거킹 제가 좋아. 메인스트리트 캐피탈 돈 빌려주는 회사죠. 마이크로소프트 오늘 좀 떨어지나? 그래도 10%예요. 본질이 밑에 3M 많이 조금 올라오네요. 킴벌리 EPR만 있고 SDIV랑 여기 있는 애들은 많이 산 애들이죠. 이제 오늘도 딱 보아하니까 막상 살 게 별로 없을 것 같네요. 너무 살 게 없어요. 여기서는 이거밖에 안 샀구나. 얘네 어제 산 애들이죠. 이야 저는 고배당주죠. 쟤네들 클로라스
크게 썩 그렇게 시원하게 보이는 애들이 없어요. 여기는 이제 investing.com. investing.com에 매달 배당을 주는 종목들이죠. SDIV, QILD 유명한 애들이죠. 메인스트리트, 이건 이제 돈 빌려주면서 돈 수익 거둔 걸로 배당 주고. 없어요. 시원하게 떨어지는 애들이 없어요. 없어. 아, 다 오르기만 해요. 떨어지는 거는 현창게 떨어지고, 좀 떨어져야 사는데. 디즈니, 오, 디즈니 좀 떨어지네요. 디즈니 마이너스 5%, 마이너스 3%. 아, 근데 엄청 많이 샀죠. 디즈니 지겨워요. 좀 더 재미난 거, 켈로그도 많이 사놨고. 스타벅스 어딨지? 스타벅스 여긴 마이너스 3%, 여기는 20%. 이거 보고서 언제까지 안 살 순 없어서 저걸 샀죠. 마이너스 3%인데 조금 더 떨어지면은 추매지만 예정입니다. 80달러 밑으로 가면. 클로락스 좀 살까요? 클로락스. 클로락스 어딨지? 클로락스. 조금 클로락스 괜찮네. 클로락스 한번 보자. CLX. CLX. 여기 있네요. 1은 1월, 4월, 7월, 10월에 이제 배당 낙이 결정되는 애들이기 때문에, 곧 배당 주겠네요. 클로락스. 한번 차트 좀 볼까요? 차트를 본다 그래서 뭐, 자세히 보는 건 아니고, 전반적인 추세만 좀 보려고 합니다. 괜찮아 보이는데요. 괜찮아 보여요. 배당률은 2.7%. 언제 배당 주는지 볼까요? 10월 29일날 배당락이네요. 그러면 한 달 정도 남았고, 황금 흐름 좀 간단하게 볼까요? 뭐, 자세한 건 저도 모르지만. 예, 영업활동 흐름은 플러스로 잘 돈은 벌고 있고, 투자 마이너스로 잘 하고 있고, 재무도 마이너스로 뭐 주주들한테도 돈도 잘 주고 있고, 아주 이상적인 현금 흐름표를 갖고 있죠. 영업 현금 흐름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고, 굉장히 좋네요. 배당금은 0.8에서 0.84, 0.96에서 1.06, 항상 2점대. 클로락스. 오늘은 클로락스를 모으겠습니다. 클로락스 딱 좋아요. 지금 여기 0.4. 차트도 최근 6개월 동안 뭐 이 정도면 무난하죠. 뭐 이 정도면 나쁘지 않아요. 이 정도 나쁘지 않아요. 1년 동안 계속 이러고 5년 동안 해봐야 많이 안 올랐어요. 정도. 오, 무난해요. 클로락스. 뭐 하는 회사인지 좀 볼까요? 락스 회사겠죠, 뭐. 이름이 락스니까. 뭐 다른 거 있나? 이거는 제가 신한
거를 이용하는데 CLX 클로락스 느려요 이거. 빨리. 생활상품 클리닝 락스 및 세척제 자동차 고양이 사용용품 락스 1913년 100년이 넘었네요. 엄청 좋네요 이 회사. 배당 이게 좀 더 자세히 나와요. 정기 배당이고 계속 0.8477747164 계속 오르고 있죠. 배당은 계속 오르고 있고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또 오르겠죠. 쭉 오르겠죠. 그렇다면 오늘은 클로락스를 샀습니다. 원래는 한 줄 사야 돼요. 200달러 이내로 사야 되기 때문에. 근데 오늘은 빌 받은 김에 두 개 사겠습니다. CLX 두 개. 짜란. 예, 사였습니다. 오늘은 금요일이라서 또 감기 걸린 것 같아요. 목소리가 몸이 많이 안 좋진 않은데 목소리가 좀 맛이 가는 것 같더라고요. 클로락스 두 주 매수했습니다. 예, 주말 동안 잘 쉬시고요. 이상입니다.